기대하는 이서진 씨의 모습은 이제 낯설지 않죠. 반가운 얼굴로 우리를 맞아줄 때는 언제더니. 아니 질문이 이상해거든요. 아 이게 뭐가 궁금해 이게. 그렇죠 그런 거예요. 후덜대면서 대답할 건 또 다 해줍니다. 반전 매력의 이서진 씨를 직접 만났습니다. 무섭네요 오늘도. 국민투덜이 이서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투덜. 아 국민투덜이라는 별명 너무 재밌어요. 누가 지은 거예요? 또 투덜대요. 예능 프로그램 계속 출연하니까 요즘 아주 어린 친구들은 이서진 씨가 배운 줄 모르는 경우도 있나요? TVN 공채 개그맨인 줄 아는. 그런 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예. 생각해보니까. 아주 어린 친구들은. 네. 저는 아마 예능인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시골에 사는 아저씨라고 생각할 거예요. 시골에 사는 네, 잘생긴 아저씨. 그냥 시골에 사는 아저씨인데 가끔 해외여행도 하고 뭐 그런. 그렇게 알 수 있지만. 네. 그래도 뭐 참 좋은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예, 아무튼 크게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참 좋지만은 않았던 시절. 하지만 광고계에서는 여전히 블루칩입니다. 투덜댈 때는 언제고 꼼꼼하게 현장을 챙기는 이서진 씨. 요리하는 모습은 정말 프로입니다. 이제 장가만 가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네. 힘들 것 같은데요. 아니, 오늘 지금 컨셉이 요리사 컨셉? 아, 오늘 맛있는 돼지고기 요리를 해서 예. 밥 먹으려고요. 연예계 동료 중에 이 맛있는 고기 요리를 좀 대접하고 싶은 배우가 있으시다면 누가 있을까요? 일단 현준형은 아니에요. 아,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지난번에 우리 같이 드라마 했던 네. 분들 초대했으면 좋겠어요. 참 좋은 시절. 네. 아, 아니 신은주 네. 씨에게 제가 이서진 씨 만난다고 저기 문자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거 꼭 물어봐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뭘 물어봐요? 돈 많이 벌었냐고. 질문 하던 수준이 진행을 그만해야 될 수준인 것 같아 이제 진짜로. 네? 진행을 그만하세요. 울지 마세요, 신은주 씨. 우리가 있잖아. 야, 울지 마세요. 와, 피디님까지. 연예인보다 더 달달한 남성 케미로 이제 사랑을 받고 계신데. 나영석 PD의 페르소나라는 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페르소나라는 말은 그 미국의 뭐 거장 감독의 무슨 페르소나 이런 건 되게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나영석 PD의 페르소나 이게 뭐가 이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 워낙 호흡이 잘 맞는다는 얘기니까. 우리는 호흡이 사실 안 맞죠. 안 맞아서 같이 하는 거지. 무조건 호흡이 잘 맞아서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서진 씨에게 나영석 PD란? 솔직하게, 예. 그냥 X 동생. 서로 뭐 취향, 성향은 다 안 맞아요. 예, 예. 그냥 힘든 점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뭔지 좀 그래서 좀 지금은 좀 어떻게 보면 되게 가까워졌죠. 그래서. 그 뭐 닮았다는 이야기 종종 나오고 이런 건 좀 기분 나쁘시죠? 아, 기분 더럽죠, 그런 거. 아 진짜 재밌다. 영상 편지 이런 것도 나 영상 PD 같은 사람한테 보내는 게 아니에요. 문자만 하면 돼요.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승희 씨와의 인연이 이번에 또 영화로도 이어지셨어요. 네. 예, 오늘의 연애에 이제 깜짝 출연하셨고 특별 출연이죠. 깜짝 출연이죠. 또 깜짝 출연이에요. 깜짝 놀랐잖아요. 막 살라고 착정. 영화 속에 이 멘트가 화제가 됐습니다. 잠깐만 손이가. 똥 싸고 있네. 새로운 유행어가 되실 것 같아요. 너 자꾸 손이가. 좀 유행어도 좀 멋있는 유행어가 나오면 좋잖아요. 근데 자꾸 그런 쪽으로만 자꾸 올라가면은 약간 좀 그 느끼한 멘트를 참 잘 살리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제 문채원 씨가 말씀하셨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뭐지 완벽한 연기니까 아니면 어떤 생활에서 비롯된 예. 제가 사실 좀 느끼하고 막 오글거리 이런 걸 원래 되게 싫어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아, 네, 네. 좀 그런 멘트일수록 더 툭툭 그냥 던지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예전에 아프냐 나도 아프다도 그런 또 이게 사극으로 하면 또 맛이 다르거든요. 근데 또 현대에서는 또 그런 걸 잘 안 쓰잖아요. 만약에 현대극에서 제가 막 아프냐 나도 아프다 했으면 정말 거의 뭐 토할 정도로 가는 거예요. 진짜로. 특별 출연치고는 무대 인사까지 같이 다니시고 굉장히 열심히 홍보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영화가 워낙 또 잘 되니까 네. 또 너무 뭐 특별 출연이지만 또 이렇게 저도 그렇게 뭐 잘 된 영화가 없거든요. 근데 아 영화를 찍으셨었나요? 전에 찍은 적 있는데 아, 잘 된 적이 없어요. 현준이 형 잘 알아요. 근데 현준이 형이랑 같이 찍었었거든요. 아, 그래서 네, 무용검이라고. 아 무용검. 네. 대단한 영화죠.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0년 전 신현준 이서진 주연의 영화 무용검. 네 개 머리예요. 정체를 알 수 없는 CG와 함께 사라진 영화였죠. 정체불명의 토크가 이어집니다. 시민들이 이서진에게 묻는다. 탕수육 소스 부어 먹어요? 부어 먹어요? 부먹 찍는 거. 아, 세네요, 세요. 야, 오늘 부어 먹습니다. 아, 부어 한꺼번에.
예. 이런, 이게 왜 궁금하지? 아 이게 누가 궁금해 이게? 궁금해요. 이서진 씨라면 궁금해요. 야 참. 요즘 좀 짓궂은 질문인데 그래도 궁금하긴 합니다. 김광규 씨가 먼저 장가 갈까요? 이서진 씨가 먼저 갈까요? 아 이제는 두 분이 비교선상에 오르는군요. 야 이거 뭐 나영석 때보다 기분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솔직히 아, 재밌어요. 재밌는 친구예요. 광경은 정말 재밌어. 힘들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아. 아니, 제가 진짜로 원래 힘들다고 봤던 사람은 현준이 형인데 현준이가 더 힘든 게 어떻게 보면 광경인 것 같아요. 네. 아니, 질문이 이상해거든요. 이런 건 되게 좀 모니터링을 많이 한 분이 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요, 이게 서진 오빠 완전 사랑해요. 인간 내비게이터. 멘트도 벌써 훌륭하고. 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이들 요리사 훈육 중에 가장 적성에 맞는 것은 아 확실히 이서진 씨를 진짜 좋아해요. 그렇죠. 이거는 다 모니터링.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답변해 주시죠. 그럼 이분의 정성을 위해서. 중점을 두는 건 내비게이터고 예. 그다음 가이드, 그다음 통역, 그다음 요리사 이렇게 되죠. 아, 이게 순위가 이렇게 있군요. 예. 잘생겨 보일 때. 이런 질문은 저기 한 30대까지는 이게 맞는데 우리 나이에는 좀 주름 하나 덜 생기고 이런 걸 좋아하지. 잘생겨 보이고 싶은 욕심은 이제는 없죠. 없죠. 지난번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던 게 정말 깊어졌어요. 나이 들었다는 주름 때에 대한 질문에 베개 자국이 금방 안 없어질 때. 아무래도 탄력이 좀 없어지면은 자국이 오래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음악 왜 이래, 음악. 슬픈 얘기가 내가 슬픈 얘기를 내가 담백하게 해서 그래요. 배우 생활 벌써 15년 넘으셨죠? 넘었죠 이제. 네네. 이제 새로운 작품 계획이 있으신지요? 아직 그 연기 작품 계획은 아직 없고요. 아직은. 예. 네. 봄 되면은 농사 조금 이제 지어야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네, 이서진 씨와의 담백한 인터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서진 씨, 재밌었습니다.